주거 고민에 대한 속 시원한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속보이는 미래네 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솔루션은 장기 전세 주택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H공사 공공주택공급부 신동길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장기 전세주택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기 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전세값 걱정이 확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장기 전세주택은 공사 임대주택 중 유일무이한 전세 형태의 임대주택이며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최대 5% 한도에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후에 그 청약저축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 후에도 다른 분양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주 자격이 혹시 그럼 따로 있을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이 포함됩니다. 정말 이사가 고민이신 분, 특히나 그 우선 공급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겠네요. 이렇게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형태가 있는 것처럼 혹시 그 공급 규모도 구분이 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급 규모별 입주 자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급 규모는 크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로 나누어집니다.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택청약종합주축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하신 분, 85제곱미터 이하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주택청약종합주축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부하신 분, 85제곱미터 초과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 주택청약종합주축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산 보유 기준도 있나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도 표를 함께 보시죠. 60제곱미터 이하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 기준 100%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원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그리고 공급 면적별 입주 자격과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SH공사 홈페이지와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로 접속하셔서 SH공사의 공급 계획, 장기 전세주택 안내를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 전세주택 모집 공고 소식은 추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전세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 또 다양한 이유로 주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이 장기 전세주택이 좋은 대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SH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속보이는 미래 내 집도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